인공지능으로 고양이의 기분은 예측한다는 서비스가 있다길래 앵큼 써봤습니다. 실베스터 AI의 제품인 태블릿은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고양이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베스터 AI는 동물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만드는 예측 의료 회사입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카메라나 사진으로 고양이의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간단합니다. 실제 고양이 집사가 아니라서 이미지 사이트에 고양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는 로우 컨피던스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해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블릿은 얼굴 표정을 기반으로 동물의 통증을 예측하는 방법인 필라인 그리메이 스케일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스케일은 고양이의 얼굴 표정 변화를 기반으로 고양이의 급성 통증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고양이의 통증 관리를 위해 진통제 투여 등 임상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수의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표정을 기반으로 고양이가 느끼는 불편함을 측정하는데요. 귀의 위치, 안화 조임, 주둥이 장력, 수염의 위치, 머리 자세 등이 이 척도가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 척도를 사용할 땐 30초 동안 방해받지 않는 고양이를 관찰한 다음 측정하는 것이 좋고, 고양이가 몸단장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소리를 내고 있으면 이런 활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0에서 2의 점수로 고양이의 통증을 평가하는데, 0은 귀는 앞으로, 눈은 뜨고 있고, 입은 이완되어 있고, 느슨하고 구부러진 수염과 어깨선 위의 머리가 특징적으로 통증이 없거나 가벼운 통증을 의미하고, 2의 경우 귀가 평평하고 밖으로 회전되어 있고 찡그린 눈과 곧고 앞으로 나가는 수염, 어깨선 아래로 머리를 숙이거나 아래로 기울이는 점 등이 특징적으로 보통에서 심한 통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많은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동물과 인간과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큐리어스였습니다.